새 가족. 대퇴전 봄이 지나갈 무렵이었다. 느닷없이 욕실 천장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찬란한 문명 시대에 서생원들이 뛰어다닐 리 없다고 느꼈지만, 자고로 천장을 뛰는 놈은 쥐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 하고 놈들을 의심했다. 이듬해 그맘때가 되었을 때 또다시 천장 속이 시끄러워졌다. 이번에는 욕실 천장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기거하는 안방 천장에서도 뛰는 놈들이 나타났다. 근한 달여를 낮만 되면 소란스럽기 짝이 없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해졌다. 어머니께 천장에 쥐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으나 쥐는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인즉 놈들이 쥐라면 나보다는 밤중이 소란스러워야 맞고 뛰는 소리가 쥐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다. 명쾌한 분석이었다. 어머니는 놈들의 정체를 파악해 저녁 상머리에서 발표하셨다. 안방 천장에서 뛰는 놈들은 참새가 틀림없고 욕실 위를 뛰는 놈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화한 새끼가 날 준비를 하느라 뛰는 것이라고 하셨다. 오늘 아침 전깃줄에 앉아있던 어미새는 긴 꽁지머리를 하고 있었고, 털은 옅은 갈색을 띠고 있었으며, 등의 중간부터는 보라색을 띤 다수의 반원 무늬가 아름다웠다. 크기는 참새와 비둘기의 중간쯤이었다. 수초간의 머무름 동안 본 것이므로 자신있게 말할 수가 없다. 긴 꽁지머리가 지체 높은 프랑스의 백작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나폴레옹이 썼던 모자의 뒤태 같기도 하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모습이 도도해 보이기도 하고, 우아해 보이기도 한다. 내년에는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둘 심산이다. 세상이 바뀌고, 주거 형태도 바뀌어, 아파트니 뭐니 하며 한동안 생소한 주거 문화가 우리의 귀를 어지럽히더니 동물의 세계에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놈들이 우리 집 천장 위에 새를 든 것이 벌써 여러 해. 이제는 아예 그곳이 편한지 매년 봄이면 용케 찾아와 둥지를 튼다. 우스갯소리로 어머니께 새는 받으셨냐고 물으니 통 주인을 만날 수가 없단다. 우선은 놈들의 거처가 2층 다락방이라 사다리를 놓고 입구에서 지키다 만나야 하는데 그리 하기가 어렵고, 둘째는 언제 나갔다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가 없어 무작정 기다리기가 쉽지 않단다. 살다 보면 언젠가 만날 때가 있을 거라며 그때 한꺼번에 다 받아내겠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생명 예찬론자다. 생명이 태어나 힘차게 우는 소리 한번 제대로 듣기 힘든 세상에 새의 울음소리라도 들으니 좋단다. 하기는 세상이 변해 산부인과 병원에 가도 요새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 점잔 빼는 방법을 더 듣겠는지 우는 소리를 듣기 어렵고, 상가에서도 상제의 곡소리를 듣기 어렵다. 옛날처럼 먹고 싶은 것못 먹으며 고생고생하며 태어난 아이도 아니니 울 일이 무엇이겠는가. 병명도 모른 채 요절하는 일도 없어졌고, 어찌되었건 실컷 살다가 제 명을 넘기고 가는 세상이니 그 또한 울 일이 어디 있겠나. 그런 세상에 천장에서 제 어미를 기다리며 모이를 보채는 새 울음소리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대신하니 그 소리가 어디냐는 어머니의 말씀이다. 매년 봄 5월 하순부터 한 달여를 살다가 간다 온다 귀띔 한마디 없이 떠나고 나면 한 사나흘 허전한 것도 사실이다. 한때는 사다리라도 놓고 드나드는 문을 막아버리면 어떻겠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니 내버려 두라고 한 어머니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
강남에서 오던 제비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다시는 오지 않게 되자 서운하기도 했었는데 다른 새 가족이 이사를 와 다행히 집이 비는 을씨년스런 지경은 면하게 되었다. 며칠 전 일요일 아침 늦음하게 일어나 세수를 하는데 새끼 새들이 뒤뚱거리며 뛰는 소리가 한창이다. 얼마 후면 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며 곧 둥지를 떠나게 될 것이다. 처음 이곳에 온 것이 한 5년은 좋게 되었으니 올해 온 놈들은 그의 5대손쯤 되는 것 같다. 지금은 식구들 간에 새 가족의 처우에 대한 이견은 없다. 오히려 오지 않으면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참새야 늘 함께 사는 족속이니 관심 밖이다. 제법 다리가 굵어졌는지 어제 오늘은 천장을 긋는 소리가 묵직하게 들린다. 목총도 의젓해져 먹이를 보채는 소리도 알토로 변했다. 지금은 온 식구가 모두 출타를 했는지 조용하다. 새끼들이 나는 훈련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다. 새도 안 내는 놈들이니 걷든 뛰든 알 바 아니다. 올해도 놈들의 가계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새끼들을 잘 간수해 주기를 바란다. 그깟 새돈 정도야 받아도 그만이고 못 받는다 해도 그만이지만 내년에도 제 조상이 그랬듯이 어김없이 와주면 좋겠다.